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깜냥이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깜냥이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친과 헤어질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을 이야기해볼게요. 1번, 오래 만났는데, 아직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중인데, 동갑인 여친은 아직 노는 게, 돈 쓰는 게 좋답니다. 이제 모아서 집 사고 애 낳고 해야 하는데. 2번, 제가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누구 만나러 간다, 뭐 먹는다, 집에 간다 정도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연락하는데 이 친구는 연락이 잘안 와요. 생각이 변하기를, 행동이 변하기를 늘 기다린 입장이라 이제 좀 지쳤어요. 오래 만났으니 톡으로 툭 던지는 것보단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시간을 가져볼까 말해보려고 해요. 아직도 보고 싶고, 걱정되고, 연락하고 싶은데, 안 하고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오래 지쳤는데, 오래 만난 정 때문에 쉽게 헤어지자는 말은 안 나오네요. 부모형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느끼는 게, 이미 이분을 좀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깜냥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그냥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혼 전제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고. 근데 지쳤다는 나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지쳤다는 말. 지쳤다는 게더 이상은 힘들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지치면요, 더 이상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 관계 같은 거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가 지치는 거하고 남자 지치는 거 지치는 경우 대부분 남자예요. 남자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단계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해서 이 지친 마음이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지친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게 계속 말뒤처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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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랜 시간 견디다 보니까 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짓을 또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 지친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깜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연애 관계 남자 지쳤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할 만큼은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보기 싫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왜냐하면, 깜냥님이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분하고 굉장히 오래 사귀었습니다. 오래 사귄 상태에 지쳤다는 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내가 그 여친을 사랑하는지 뭔가 의심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뭔가 봉합하기 힘들어요. 내가 설령 장담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봐도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친 마음으로 만나면 제가 봤을 때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 지친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본다 하더라도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지친 거면 전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깜냥이 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 만난다는 거, 외로워서 걱정된다는 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헤어진 게 두렵다? 그건 님한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혼자 지낼 게 뭔가 걱정되고 외로워서 못 헤어지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성인답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제 헤어지면 혼자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감수해야 돼. 이별 아픔은 감수해야 되죠. 그런 거 없이 헤어지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근데 이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미 골물대로 골문 이 정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님도 그런 거잖아. 자, 사연 보낸 이유가 내가 봤을 때이 여자를 정말 내가 내 짝이라 생각하기 좀 뭔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좀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요. 사실 깜냥님이 이번 사연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 이 여친분 때문에 우리 깜냥님이 굉장히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여친분이 좋게 말하면 착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친분이 그 직업이 뭐 상담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상담원 일하면서 그 막상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면서 막상 깜냥님한테 다 푸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사람 미치게 한다는 거야, 깜냥님이. 적당해야 되는데 남한테 신음소리 못하면서 정작 깜냥님한테 신음소리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감정 쓰레기통을 써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깜냥님이 무슨 뭐 일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받아준 것마다 지친다고 저한테 사연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주지 마라. 계속 받아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여자친구분도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런 남자친구가 당연히 요구하냐. 받아주지 마라 해가지고 받아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감독님? 그게 몇달 전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좋은 여자, 그렇게 썩 좋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기엔, 뭐, 그렇게. 좋은 여자가 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도 뭔가 그런 거잖아. 아, 그래도 이 여자가 정말 착실하고 뭐 능력도 좋고 살림도 잘하면, 그래. 어차피 참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기 보면, 굳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갑이 여친 아직 노는 게돈 쓰는 게 좋답니다. 결혼하기 싫다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원래 30대가 되면 여자가 더 고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깜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해. 여자가 30대 초반에 좀 겁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생각해봐. 팩트로 얘기해서 뭐 깜년이 말고 뭐 만난 남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연애 세계에서 30대 나이 3이나 낮자가 끼게 되면 연애 기회도 그렇게 여자도 많지 않을 텐데 안올 텐데 소개팅이라는 자리도 그렇지 않나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도 따지고 따지기 때문에 절대 선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게 만약에 연애가 깨지게 되면 깜냥이 잘 들으세요. 이분 또 누군가를 만나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뭐 님은 여자친구니까 사랑스러워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뭐이 관계가 만약 끝난다고 했을 때뭐 누군가를 뭐 새롭게 만나기 빡십니다 이게. 네. 근데 난 여친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님보다 여친분이 좀 결혼율이 고파야 돼요. 원래 보통은 그래. 여자가 나이가 차고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 얘기를 넌지시 꺼낸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포즈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왜냐 불안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 혹시나 깨지면 더 이상 있던 결혼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예. 네. 30대가 되면 여자분들이 좀 많이 후달려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여자분이, 깜냥이 생각해봐. 냉정하게, 그, 여친분이 뭐 돈을 많이 번다고 능력이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네요. 30대 초반이면 이제 나이 먹을 때 먹었잖아. 노는 게 좋고 돈 쓰는 게 좋대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그러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뭐 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깜냥이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시뮬레이션을 아마 돌려봤을 거예요. 이 사람과 설령 결혼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월급 버는 돈으로 잘 과연 살림 관리를 잘할까? 뭔가 믿음직한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만약 내가 하자고 하면 이 사람 응할 것인가? 결혼할 때막 내가 하나 연애 때도 이렇게 맞춰주는데
결혼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죠,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 나이 때좀 뭔가 철딱선이 없고 그런 게 보이는데, 과연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전제로 뭔가 사귀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죠? 그리고 보니까 여자친구분도 뭔가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 같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멀다 보니까. 예. 네. 원래 장거리 연애가 깨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시를 한번 넘어가겠죠. 예. 네. 권태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내가 봤을 때 마음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깜냥이 전 솔직히 말해서 정 때문에 그 정도 아니에요. 그 미련 때문에 미련. 제일 난 연애에서 그런 것좀 마음에 뭐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이라고 말하기로 그 의리야 의리. 그러니까 깜냥이 난그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깜냥이 또 뭔가 약간 이별이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별했을 때, 이별했을 때 있잖아요. 내가 혼자 되는 게 두렵고 외로울 게 두려워서 이별 못한다.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성인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깜장님이 연애할 때좀 많이 맞춰줬나 보네요. 굉장히 많이 맞춰줬나 보네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미 뭐 데이트 비용이나 뭐 여자친구 뭐 전화 받을 때나 그렇고 딸 일이 맞춰주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여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그 나이에 대해서 뭔가 성숙하지도 못한 행동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딴에는 좀 배려해 준것 같은데 뭔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당연하게 돼버리고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적인 여자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희가 제 3자니까, 임 여친이 아니니까 3자 입장에서 보면 그 깜냥 여자친구분이 뭐 직장이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박봉이잖아. 박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돈으로 노는 거, 돈 쓰는 거 좋다고 하면 뭐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게 있잖아요. 깜냥님 무조건 뭐 사람을 의리로 뭐 오래 사귀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좀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누굴 만나든가 아니면 혼자 살든가 뭐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련 가지고 주지 끌어놓는 것보다. 그렇다고 님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같은 지역에서 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난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은데. 그래서 뭐 판단은 우리 깜냥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미 뭔가 좀 많이 식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깜냥님 잘 들으세요. 님이 뭐 이분하고 헤어지면 혹시나 누구 못 만날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 하기 나름이잖아. 혹시나 외로워질까봐 그런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누굴 만나고도 결혼하면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마인드예요. 난 그런 사람은 절대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일 내가 부럽지 않은 사람이 외로워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외롭지 않으려고. 혼자 살면 외롭고 청승맞으니까 그거 피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깜냥님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마음은 먹은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정리되고 나서 내가 혼자 있는 기간이 반드시 발생할 텐데,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그런 거 많이 생각 안 하면. 그, 누워도, 그럼 일반 커플들은 왜 그렇게 잘 헤어집니까? 여러분, 이별 잘 하잖아, 안 그래요? 이별한다고 해서 뭐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막 죽지 사고 따지고 막, 어? 스토킹하고 그런 게좀 바보 같은 거지. 뭐, 좀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평생 짝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만나서 안 맞고 서로 뭐 갈등이 그리 깊어지고. 더 이상 뭔가,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면, 제가 봤을 땐 서로 각자에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깜냥님한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깜냥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깜냥님이라면 결정을 할것 같아요. 네, 강단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깜냥님 스스로 판단한 대로 가세요.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깜냥님 또 별로 여자친구분을 뭔가 이성적으로 내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여친분도 뭔가 결혼이나 어떤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까지 좋은 여자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사연만 봤을 때 여러분, 부모님 왜 이렇게 여자분은 못 잡아서 안 되지 생각했는데, 이거 말고 깜냥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좀 이분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여자친구분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스라이팅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좀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남자 여자는 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헤어질 것 같습니다. 결정은 깜냥님이 하세요. 뭐 본인 일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헤어진다고 해서 뭐, 끝난다고 해서 뭐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차피 시간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게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아무튼, 본인이 스스로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깜냥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